숨기실래? 숨기실래 맞지? 맞아, 숨기실래. 만년 청년이세요. 만년 청년이세요. 저런 저거세요. 본데다가 얼마나 절대 봐야 돼요. 빨리 와. 조심조심. 있거든? 포토였어도 차고 돌려. 남자야. 사진 하나 촬영 왔다 보내면 그 순간에 보내고요. 홍동명 빨리 와 일로 홍동명. 주세요. 홍씨가 남아도 또 있어요? 홍씨 많아요. 홍씨 많아요? 네. 아, 그래. 홍동명 빨리 와라고. 대표기도 해. 화이팅! 여기서. 자, 여기가, 100년 안에는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머리가 어떻게 해야지, 어디 갔어? 나라 TV. 어디 갔어? 큰 머리 다 가져왔어. 저기 있잖아. 빈마이크도 안 가지고 이렇게 100년 안에는 100년 안에는 이 대한민국에서 조영기 목사님 같은 분이 태어날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조영기 목사님의 업적은 국내뿐이 아니고 외국 가봐야 그 위력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외국 가시면 밥 먹을 돈이 없으면 조영기 안다고 해봐요. 그럼 다 밥 써줘요. 다 밥 써줘요. 그만큼 대단한 위력이 있습니다. 대저동에서 개척교회에서 세계 제1의 교회를 만들었고 그뿐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뭐냐면 모든 걸 다 해본 거예요. 붕회, 목회, 그리고 뭐 복지시설 다 해봐도 세상이 안 바뀌니까 장경동 목사님하고 저를 불러서 기독당을 명령을 하신 겁니다. 기독당을. 그때 저희들은 전혀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독당에 대하여. 그래서 내가 25년 동안 수종을 들어서 어제 우리가 투표 결과 64만 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대단한 것입니다. 아멘. 한 주제를 가지고 64만 표를 얻는 이런 사건이 한국의 138년 역사에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것이 근거가 되어서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는 근거를 우리가 마련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정의 목사님의 18번 노래가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아세요? 아 아세요? 아 겟세마네 동산을 1절만 딱 부르고 그 다음에 홍동영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에 우리 교단은 다르고 세대는 달랐지만은 우리 총신 다닐 때에 모든 신학생들이 로망이고 꿈이었고 그 시대 우리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실습 시간 되면 전부 다 조은기 목사님 흉내를 내면서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 시대 어렵고 힘든 시대에 이 민족에게 꿈과 희망을 주어서 이 나라를 이렇게 기독교 위대한 나라를 만들었는데 그 뜻을 우리가 이어받고 앞으로 계승되어야 한다는 다짐을 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조영희 목사님 이렇게 산소에 올라와서 이번에 일어났던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비록 그 뜻은 이루지 못했지만은 다시 한번 귀한 목사님들의 그 유지를 받들어 함께 행동했던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면서 이 땅을 구부살피실 사랑하는 목사님, 그리고 여기에 있는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늘의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사랑하는 당신의 종 정가훈 목사님, 아멘.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피눈물을 흘리고 이 자리에 선 줄 압니다. 아멘. 이날까지 지나갔던 것처럼 앞으로 고난의 날이 우리에게 닥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며 앞서가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그 피땀 눈물 흘린 그 발자취를 돌아보며 우리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비록 이번 선거의 뜻을 이루지 못했지만은 결단고 이 조국 대한민국 한국교회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능력과 위로와 힘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당신의 귀한 종, 당신의 사랑하는 종 정강호 목사님, 우리가 이 배포기도 너무나 안쓰럽사옵니다. 오 주여, 하늘의 위로에는 달리 있겠사옵니다.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눈물을 닦아 주시옵소서. 여기에 따르는 수많은 천국의 당신의 종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 최종 목적지인 예수국 복음 통일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낙심 없이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사도발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배를 누가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윤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고 흔들림 없이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금도 동요함이 없도록 하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대한민국을 주님 다시 한번 지켜주시고 이승만 대통령이 마지막 주님 앞에 부탁한 대로 아버지여 이 대한민국이 반드시 복음으로 통일될 그날이 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마치고 돌아갈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저들이 가서 가정으로 교회로 돌아갔어도 끝까지 우리의 꿈과 뜻을 조금도 변치 않고 끝까지 관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용기 목사님의 그 설교를 몇 가지 요약을 하자면 기독교 138년 역사에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봉 이들은 복음이 아주 단조로워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국. 안 믿으면 뭐예요? 이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에 고난의 강을 건너면서 설교가 아주 단조로웠어요. 그러다가 60년대에 조영기 목사님이 딱 나타나서 이 복음을 구체화시켰어요. 구체화. 그래서 수도 없이 내가 설교를 들어봤는데 설교를 할 때 최소한 한 번 설교에 성경 구절을 10개 이상을 직접 읽으면서 인용을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모든 설교를 성경에다 기반 두고 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와 어제나 오더니라 영원토록 뭐예요? 이겁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다. 그 능력으로 수없는 수만 명의 병든 자를 고쳤습니다. 아멘. 아주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워. 그 다음에 정기 목사님의 이제 두 번째 복음 뭐냐?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아, 나는 69년도에 서대문에서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처음 들었는데 하도 말이 빨라가지고 처음에 가서는 실패했어요. 뭔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경상도 말로 그냥 내리 쏴 붙이는데 들을 수가 없어. 몇 번 갔더니 귀에 들리더라고요. 성령운동입니다. 성령운동. 이 성령운동도 뭐 계획도 없어요. 하루는 토마스 선교사가 서대문 순복음에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처음에는 일주일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 하도 성령의 불이 쏟아져서 한 주일 더 합시다. 요즘 꼭 나처럼 한 거야. 그래서 한 주일 더 했어. 하도 성령의 불이 쏟아지니까 한 주일 더 하겠습니다. 그래서 7주 연타를 했어요. 7주 연타를. 성령의 불이. 나는 그 자리에 있었다는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몰라요. 네. 여러분들은 태어나기 전에 얘기해요. 태어나기 전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면은 조영기 목사님 복음이 나눔의 복음이에요. 나눔의 복음. 자, 삼박자 구원을 지나서 나눔의 복음으로 마지막에 이 사역을 마치고 한나라를 가셨는데 우리는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일단은 흉내를 잘 내야 됩니다. 흉내는요, 모방은 제2의 뭐예요? 창조야, 창조. 근데 많은 사역자들이 우리 앞에선 뭐 그 주기철, 손양원, 길선주, 이성부, 한경직 흉내를 안 내려고 그래요. 왜?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해. 절대 안 와요. 이게 모방은 제2의 창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을 흉내 내듯이 조영기 목사님의 흉내만 잘 내도 조영기 목사님의 능력의 절반은 와요. 절반. 동의하십니까? 아멘. 자,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하나님께서 한 시대에 들어서 사용하셨던 주의 종 무디 스포츠 토레이 찰스 휘니, 에드워드 조나단, 요한 네슬레와 같은 큰 사역을 하셨던 하나님의 종을 천국으로 옮기셨고 이제 우리는 그 뜻을 받들어 현실화하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반드시 우리 어르신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예수한국 복음통일을 꼭 이루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 대한민국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반적 방법으로는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4.19와 5.16 같은 혁명으로 대한민국을 완전히 바로 세워서 윤석열 대통령 시대에 자유통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권속 심령들도 하늘의 능력으로 사로잡아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조영기 목사님을 후원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권속 심령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빨리 좀 내려가 주세요. 시간이 늦었거든요. 그러면 빨리. 이제 차를 타시고 다음은 김용원 목사님 산소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5시 전에 빨리 자, 5시에 마감이니까요. 빨리들 출발하세요. 앞에 빨리들 내려가셔서 출발하세요. 먼저